지난해 일자리가 87만 개 늘면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.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2년 일자리 행정통계 결과에서 지난해 일자리는 2,645만 개로 2021년보다 87만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6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이자 가장 높은 증가율로 확인됐습니다. 하지만 늘어난 일자리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의 고령층 일자리였습니다. 60대 이상 일자리가 2021년 대비 44만 개 증가해 늘어난 일자리의 50.5%를 차지했고, 50대 일자리 역시 26만 개 늘어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29.8%를 차지했습니다. 반면 20대 일자리는 만 개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, 이는 늘어난 일자리 중 1.1%에 불과합니다. 산업별로 보면 실제 보건, 사회복지 일자리가 12만 개 늘어 가장 많이 늘었고, 뒤를 이어 도소매, 제조업, 정보통신, 숙박, 음식 등의 순으로 늘었습니다.